생명 안세환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오늘 1쿼터부터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경기 보셨겠어요? 아, 예. 네, 오늘 어떤 부분이 좀 특히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초반에 저희가 기선 제압을 하고 이제 속공으로 이제 득점으로 연결된 부분이 그 기선 제압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예. 특히 1쿼터 때는 이 하나회원의 지역방어를 좀 쉽게 깨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지역방어는 저희가 이제 항상 또 연습을 해왔던 거고 어제 오늘 또 아침에까지 다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쿼터 때는 또 29점에 묶여있는 모습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3쿼터 정도 이제 들어가면 이제 체력적인 부분들 때문에 한 번씩 루즈한 게임을 좀 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풀어준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네, 오늘 경기 전에도 감독님께서 오늘 켈리 선수에 대한 또 기대감을 나타내셨잖아요. 오늘 켈리 선수가 상대팀의 뭐 나키아 선수나 이파이 선수를 상대했는데 좀 만족스러웠는지요? 오늘 뭐 득점보다도 오늘 이제 수비 쪽에서 이제 많이 좀 해주고 리바운드를 많이 잡아줘서 아마 저희 선수들이 공격하는데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켈리 선수는 뭐 득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국내 선수들 특히 뭐 한채진 선수나 이경훈 선수가 본인들의 평균 득점보다 높은 득점을 해줬거든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원래 이제 그 좋은 선수들인데 그동안 뭐 컨디션도 안 좋고 슛 난조도 있었고 해서 근데 오늘 뭐 그렇게 만족하는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 남은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KDB 생명 안세환 감독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파워 플레이어 켈리 케인 선수를 윤재현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구리 KDB 생명 켈리 케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쿼터부터 경기가 쉽게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좀 선수 본인은 어떻게 느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Well, Kelly, well, since the first quarter, it seems like the game went easy. How was it? Nothing's ever easy in this league. We just have to be consistent, which we're trying to get better at. But we can't take any team lightly, no matter what position they're in. 뭐 어떤 게임이나 쉽게 느껴지는 게임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자신들은 어느 게임에서나 항상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그런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이렇게 게임이 좀 쉽게 풀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for tonight's win? Say it again.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for tonight's win? We had JJ back, our star player. That was good. It's just comforting to have our Ani on the floor. I think it calms everybody down. JJ라고 부르는데요. 신정자 선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신정자 선수가 팀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신정자 선수가 아팠잖아요. 근데 오늘 또 제 모습으로 팀에 복귀를 하게 되면서 선수들 모두에게 또 힘을 실어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 골 밑에서 켈리 케인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했거든요. 좀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You did a fabulous job at the low post. What was your strategy? Just rebound and play defense. That's all I really can do, especially I wasn't making any shots on the offense, so I had to worry about my defense. 오늘 본인이 득점에서는 만족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서 아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인이 수비에서나 리바운드에서 좀 많이 집중을 했다고 하네요. 오늘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아서 수비에 집중했던 게 오늘 본인의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시즌 이제 6게임 남았거든요. 켈리 케인 선수가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겠습니다. Now you have 6 games left in the season. What are you going to show us in the rest of the season? Hopefully we can win a few more games. It kind of sucks being in the position that we are, but hopefully we can finish the season strong. 현재 자신들이 5위에 있는데 좀 이 순위에서는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좀 남은 경기에서는 최대한 많이 이기고 싶다고 하는데요.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겠다는 켈리 케인 선수의 각오였습니다. Well, thanks for joining us and hope you have a healthy season. Thank you. 네, 구리 KDB 생명 켈리 케인 선수 만나봤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 TV.